클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미국에서 게임 이야기를 매일매일 전해드리는 체카게임입니다. 오늘도 어떤 뉴스 혹은 루머들이 있었는지 알아볼게요. 게임을 좋아하신다면 구독하시고 매일매일 전해드리는 따끈따끈한 소식을 받아보세요. 자 그럼 렛츠 고고고. 자고 일어났더니 구독자 김지훈님께서 댓글로 알려주셨어요. 감사합니다. 2020년 11월 17일 플스5 본체용 시스템 업데이트가 나왔습니다. 설명란에 링크를 이용하시면 관련 웹페이지에 가실 수 있습니다. 이번 업데이트에 대해 홈페이지에서는 시스템 향상을 위한 업데이트라는 말 이외에는 다른 추가 정보는 나와있지 않습니다. 플스5가 출시된 이후에 제가 어제 다루었듯이 이런저런 문제가 있었는데요. 여러 문제들이 업데이트로 쉽게 고쳐질 만한 것들이어서 이번 업데이트를 통해 이런 문제들이 고쳐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한국과 미국은 플스5의 1차 론칭 국가였고 2차 론칭은 다가오는 19일에 다른 나라들이 있었습니다. 인도가 2차 론칭하는 나라 중 한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누군가 플스5의 상표를 먼저 등록해서 상표권 문제로 인해 런칭이 연기될 것 같습니다. 그 물량 좀 다른 나라로 좀 돌려주면 참 좋겠구만. 다음! 아마도 사펑 2077이 이번에는 론칭을 할 것 같습니다. 사펑 2077은 원래 11월 19일 출시 예정이었는데요. 이런저런 이유로 12월 10일로 연기가 되었는데요. 아마도 이번에는 연기 없이 진짜로 출시가 될 것 같습니다. 아마도 이 친구는 광고회사에서 일하는 것 같아 보이는데요. 사펑 2077을 위해 프로모션을 할 모양입니다. 중간에 Out Now 라고 하는 글씨가 눈에 확 들어오네요. 이 친구는 이런 다른 사진도 올리는데요. 이 사진을 통해서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CD는 두 장으로 되어 있고 3개 해설, 스티커, 우편 엽서, 게임 지도, 그리고 물론 디지털 컨텐츠죠. 이렇게 CD 안에 들어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뒷면을 보면 플스4용으로 최소 70GB이 필요하다고 나와있네요. 제 생각에 플스4 영상 지원이 1080p까지만 지원하기 때문에 아마도 차세대 콘솔 플스5나 엑스박스 시리즈 XS는 4K를 S는 아니지 지원하니까 70GB보다는 더 크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는데 말이에요. 따로 차세대 콘솔용으로는 나오지가 않는군요. 그래도 차세대 플스5와 엑스박스 시리즈 XS에서도 잘 돌아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좀 더 찾아봤더니 사펑 2077은 차세대 버전으로 업데이트를 약속했네요. 내용을 간추리면 출시 이후에 차세대 콘솔에 돌리면 더 멋진 그래픽으로 할 수 있다. 당연히 속도도 더 빠르겠죠? 완전한 차세대 콘솔판은 2021년에 업데이트 될 것이다 라고 합니다. 다음, 차세대 콘솔의 물량이 원하는 고객의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 마이크로소프트가 전화회의에서 이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요. 엑스박스의 CFO 팀 스튜어트가 올해 말 내년 초까지는 공급 부족을 예상하고 있다고 했고 4월 여름 전까지 목표로 열심히 만들 것이고 그쯤 되면 원하는 수요와 공급이 어느 정도 잘 맞기를 기대한다고 했습니다. 지난주에 출시된 이 엑스박스 시리즈 X와 S는 아마존에서 주문받은 양 또한 잘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듯 보입니다. 아마존에서 엑스박스 시리즈 X를 구입한 사람들에게 올해 말이나 그 전까지는 주문한 X액을 받을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이메일을 보내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물건이 없으니까 못 보내주는 거겠죠. 이런 상황에 마이크로소프트에서는 물건 부족 현상을 인정했습니다. 출시하자마자 많은 사람들이 엑스박스를 사지 못했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전 세계 파트너들과 완전 열심히 만들고 있어요. 부디 주변 게임 상점을 확인해주세요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소비자 입장에선 높은 가격의 되팔기만이라도 좀 막아주었으면 참 좋겠습니다만 이게 참 쉽지가 않나 봅니다. 이베이에서는 여전히 플스5는 3배 정도의 가격으로 엑스박스는 2배 정도의 가격으로 되팔리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 엑스박스에게 좋은 소식이 하나 있는데요. 지난번에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사들인 개발사 베데스다는 엑스박스를 위한 게임에 더 집중할 듯 보입니다. 엑스박스의 CFO가 베데스다가 엑스박스의 독점 개발사는 아니지만 엑스박스에서 베데스다의 게임이 첫째 또는 최고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아직은 플레이스테이션에 비해 할 게임이 조금 부족한 엑스박스지만 내년에 물량 부족이 다 해결되고 엑스박스의 CEO 말대로 2021년 말을 목표로 새로운 게임들이 차근차근 채워진다면 기대가 됩니다. 엑스박스. 다음, 사펑 2077의 개발사 CD 프로젝트 레드는 오늘 엑스박스 1 X 및 엑스박스 시리즈 X에서 실행되는 사이버펑크 2077 게임플레이 영상을 처음 공개했습니다. 영상 속에서 12월 10일에 출시될 사이버펑크 2077이 콘솔 엑스박스 1 X와 엑스박스 시리즈 X에서 하는 플레이를 캡처한 영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 사이버펑크 2077은 12월 10일 PC, 엑스박스 1, 플스 4, 스타디아용으로 출시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차세대 콘솔 엑스박스 시리즈 XS, 플스5에서도 플레이가 가능합니다. 단 차후에 플스4와 엑스박스 1용으로 구입한 플레이어들에게 차세대 콘솔용으로 무료 업데이트가 제공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다음, 닌텐도가 슈퍼마리오 3D 올스타즈 컬렉션이죠. 업데이트를 배포했습니다. 이번 업데이트의 내용을 보면 플레이어가 3개 개별 타이틀에서 카메라 컨트롤 반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업데이트를 통해 슈퍼마리오 선샤인은 이제 닌텐도 게임큐브 컨트롤러를 지원합니다.
이제 플레이어는 원래 게임큐브 컨트롤러와 동일한 컨트롤을 사용하여 이 게임을 플레이할 수 있습니다. 단 슈퍼마리오 선샤인용 닌텐도 게임큐브 컨트롤러는 TV 모드에서만 지원이 됩니다. 닌텐도 스위치에서 이 컨트롤러를 사용하려면 게임큐브 컨트롤러 어댑터를 따로 구입해야 합니다. 제가 검색 한번 해봤는데요. 아마도 이 제품들인 것 같습니다. 단 닌텐도 스위치 라이트는 이 컨트롤러 옵션을 지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세 가지 타이틀 모두에서 전반적인 게임 플레이를 개선하기 위해 다른 일반적인 수정 사항 또한 적용되었다고 합니다. 다음. 인디게임 개발사 엠버랩은 스토리 중심의 액션 어드벤처 게임 케나 브릿지 오브 스피릿을 2020년 후반에 플스5, 플스4, PC로 출시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게임은 2021년 1분기로 연기되었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플레이스테이션의 웹사이트가 업데이트되면서 이 게임의 출시가 2021년 4분기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 게임을 기다리던 사람들이 1분기에서 4분기로 또다시 연기된 거였구나 라고 이해했습니다만 확인 결과 홈페이지의 업데이트 과정에서 오타로 인한 사건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케나 브릿지 오브 스피릿은 2021년 1분기에 출시될 예정이며 플스4, 플스5, PC에서 출시될 예정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엑스박스가 내년 초쯤에는 물건이 많이 풀릴 것 같다고 하는데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저는 좀 더 오래 걸릴 것 같거든요. 그리고 사이버펑크 2077이 이번에는 진짜 나오려고 하나 봅니다. 그런데 오늘 풀린 게임플레이 영상을 어떻게 보셨나요? 사실 저는 제가 기대가 너무 컸는지 영상 퀄리티에서는 조금 실망했거든요. 그래도 저는 물론 그래픽보다는 스토리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만 여러분의 생각이 궁금하네요.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나요? 이 영상이 즐거우셨거나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팍! 구독 팍! 알림 설정 팍! 자 그럼 저는 내일 더 재미난 소식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바이 치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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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어.